잘한다 근데 목소리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 알 수 있더라고 오늘도 좋은 아침 저희는 뮤뱅 왔어요 제가 오늘은 리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삐삐 하고 해 알 수 있더라고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똑같이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엄청 큰 이벤트였는데. 5주차 막주니까 야심차게 머리도 닦고 했는데 그렇게 안 놀라셨어요. 뭐야. 아, 근데 팬분들이 생각보다 안 놀라서 내가 방금 얘기하고 있었어. 더 놀라주길 바라요. 저희는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주길 바라요. 저희 학교 가요. 아, 학교 리허설 끝나고 학교. 제가 단기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볼 때도 전날에 막 공부해서 잘 맞고 그랬나요? 머리가 좋아. 현금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카드만 딱 챙기려고 하다가 어, 맞다 자판기랑 지갑을 같이 챙겼어. 제가 요즘 꽂힌 거 사바 스파클링.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돈이 없을까? 진짜 너무 약간 TMI인데 오늘 아침에 아침밥 뭐 먹을 거냐고 해서 크레이프 케이크 먹었어요 그 10시에 오픈을 한대요 근데 저희가 이거 리허설 끝나고 이제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가게가 다 10시에 열잖아요 근데 오픈이 돼 있길래 들어봤는데 아 10시에 오픈이에요 이러면 아 저희 이거 먹고 싶어서 멀리서 왔는데 혹시 한 조금만 포장해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크레이프 케이크를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자 저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크레이프 케이크 먹는다고 오픈을 안 했는데 와 오픈을 안 해서 저한테 현금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 네 현금 있어요 오늘 지갑을 들고 왔지는 딱 8,000원 있는 거예요 네 크레이프 케이크 8,000원이었거든요 어 8,000원 딱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전 못 마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어쩜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조작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억울해요. 너무 저 진짜 마시려고 했거든요. 저 이렇게 이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저 되게 바로 착착착착착 듣고 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현금이 생겼어. 불쌍했지만 결론은 먹었다. 결론은 어떻게든 먹었다. 그걸 다 뺏어 먹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때 만나요. 레오 추억 하나 가. 아, 정말 재밌는 걸 들고 왔어요. 혼자 쇼핑을 하다가 저 이렇게 인형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를 해왔죠. 저 아기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뭐지? 실복 같은 거 알아요? 네. 개구리 중사. 언제 했어요? 해 실복인 그 친구. 그 실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 실을 사면은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무게 붙이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많이 했어요. So sweet.
OMG. Oh my god. 어때 윤아? 윤아의 평가? 귀엽지 않아? 원래 이렇게 막 붙이는 게 예쁜가? 근데 너무 빈틈없이 막 붙인 거 아니야? 봐봐봐. 구성이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길래 애들이 이런 말? 구성이 필요해? 구성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언니가 만족하면 됐어요. 알차네. 그렇습니다. 비틀맞고 좋아. 아니야, 난 만족해. 어때요? 구성이 이게 구성 예쁘면 끝. 아니 아니면 도. 아, 안 볼게. 그래요. 한번 카메라 부탁드려요. 왜 웃냐? 아니야. 웃는 게 보니까. 아니야, 언니 편도 있구나 싶어서. 믿지? 이거 사인인 거 알죠? 미지. 셀러파이브 선배님께서 지금 인터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저는 건조한 빵을 받아주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거든요. 네, 저희 오늘 데뷔 200일이에요. 200일 축하해요, 미찌. 오늘 미찌가 진짜 응원 많이 와주셨는데 200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드는데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200일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300일, 400일 계속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마워요. 오래 함께해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팬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이 들어와주셔서 감사해요. 맞아. 오늘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앞으로 많이 봬요.